그러니까 많이 있는 가운데도 가장 중체편추라요. 무거운 것에 문득 떨어진단 말이에요. 추자 떨어질 추자를 떨어질 추 떨어질 추자 이렇게 쓰는가? 떨어질 타자죠. 어? 떨어질 추자는 그렇게 써요. 떨어질 추 중첩 편추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어? 어? 예? 부방변? 여기다 부방변을 해, 이렇게? 예? 개울을 탓자인데, 이거. 추락사고, 비행기가, 예? 뭔 게요? 친에게 자, 조계종 갈 때 그, 겠죠? 그러면 부대 어. 이자 아이고 문장이 물수자를 몰라가지고 과거에 합격 보였다더니 나도 출자를 이렇게 모르겠네. 중첩변출하는 무거운 곳에 문득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종자를 지어놓은 것이 있더라도 그게 묵살할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무거운 것 제일 많은 쪽으로 강력한 쪽으로 먼저 떨어지니까 큰 나무가 이쪽으로 누워 이렇게 있으면 톱으로 자르면 그쪽으로 넘어지거든.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안 넘어진단 말이야. 그건 암경에 그런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염불을 굉장히 아주 강력한 용맹정진을 해서 염불을 많이 하면 염불 많이 한 쪽으로 그냥 빨리 극락세에 가버려요. 극락세에 가버리면 과거 다 무시해버려요. 멸업장이 되어버려요. 업장이 다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 그러니까 정진도 강력하게 용맹정진을 해야 과거 업을 바꾸지 치시하게 해가지고는 업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등육과 등육인 때문에 등육과 등육인은 비슷하게 가거든. 이게 이제 유식론에도 구사론에서 나오는데 인과 과 가운데 여러 가지 여섯 가지 과 가운데 등류인 등류과가 나오는데 등류랑은 비슷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물이 흐를 때 앞에 물하고 뒤에 물하고 비슷하게 흐르죠. 앞에 물도 내나 그물이고 뒤에 물도 그물 아니요? 비슷하지 좀. 그와 같이 사람이 돌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몇 년 후에 봐도 얼굴이 약간은 달라졌지만은 그 얼굴 그대로 알아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어도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등류인 등류과라. 그거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크게 아주 돌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등류인이라고 하고 또 비슷하게 과를 받으면 등류과라요. 인 포체도 그전에 왕사하고 얼굴이 부자같이 보이죠? 부자처럼. 다른 가문에 태어났고 다른 그저 뭡니까? 저 그쪽이 아닌데 말이죠. 전통이 아니잖아요. 그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가문에 태어났지만 부자같이 비슷하게 얼굴이 닮았지 않아요. 그게 등육과였느냐. 그래서 과거에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크려면 돌변해야 돼요. 마음을 하심하고 공경하고 아주 돌변해야지. 과거에 키 작은 사람은 지금 또 이 다음에 태어나도 또 키가 작아요. 암만을 자꾸 부리고 하면. 그리고 과거에 못생긴 사람이 또 잘생기게 하려면 잘생길 마치 업을 많이 닦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 기질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등육과가 아니지.
그렇게 될 경우는 이숙과 이숙인이 되지요. 달리 변화를 시켜야 돼요. 변화시키면은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면은 나쁘지만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면은 그게 좋거든요. 그게 이제 이숙인과 이숙과 달리 성숙이 되는 원인과 달리 성숙이 되는 결과. 그러니까 용명정진을 해가지고 과거의 업을 다 소멸해가지고 완전히 과거와 180도로 전환해버려야 돼요. 그래버려야 비슷하지 않잖아요. 비슷하게 되면 그곳이 그대로 나가요. 그래 공부도 비슷하게 늘 하나도 더 발전이 없이 말이죠. 하니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년 전에 그 사람 보았는데 지금도 보면 그 사람이 지식이나 학문이나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세월을 그만큼 많이 겪었는데도 그건 완전히 그 등류인 등류과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변화를 못할 뿐이지 크게 변화하는 방법은 용명정진에서 돌변시켜야 돼요. 그룹도 이렇게 내가 늘 말하지만 그룹을 이렇게 가만 놓아보세요. 수백 년 수천 년 놓아도 안 깨져요. 그러나 이 그릇이 깨지게 하려면 큰 것이기를 압력을 줘가지고 되게 땅에다 그냥 되게 딱 그냥 내붙여버려야 깨지지 이렇게 가만히 여기다 놓아두고 이렇게 놔두면 백 년을 가도 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업을 바꾸는 방법이 크게 아주 변화를 시키기 전에는 그 업이 그대로 존속해요. 그러니까 도레미타불 10년 공부 도레미타불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100년 공부라도 도레미타불이 될 수 있거든요. 1년 공부라도 도레미타불이 아니고 나무아미타불 될 수 있고 하루만에도 나무아미타불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노장님은 금강산에 늦게사 중대가지고 젊은 중대들이 연불방에서 연불을 참 잘하거든. 자기는 이제 60이 넘어서 중대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젊은 스님들은 젊어서부터 중대가지고 올겠기로 공부도 많이 했고 연불도 많이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자기는 빨리 그걸 따라가라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겠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연불을 불을 나무아미타불 불러가지고는 안 되거든. 나무아미타불 딱 불러놓고 백타불 천타불 만타불 억만타불 이렇게 막 불러버려. 그러면 자기 한 번 부를 때 다른 사람 억만 번 부른 것을 다 거기에 이제 능가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7일 동안 연불하고는 낭떨어지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늙었으니까 가야겠다고 그냥 낭떨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살을 그냥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연불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극락세에 간다는 깊은 마음으로 믿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연꽃이 나와가지고 받들어서 안 죽었잖아요. 연불삼매도 터득하고 그랬다는 그 일화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돌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용에도 그 말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남보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인일기백이라 사람이 하나를 하면 자기는 백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람이 열을 하면 자기는 천을 해야 한다. 이거 해봤자 겨우 10백백기 안 되는 거죠? 아, 백백인가요? 백배 공부죠? 백배 공부를. 그래도 중용에 인일능지하던 기백지하며 인생능지하던 기천진이라. 이 말이 저 사서삼경 중용에 나옵니다. 공자 말씀이지. 그래서 그걸 줄이면은 인일기백하고 인십기천이라는
그 말은요, 사람이 하나를 능하거든 자기는 백을 능하려고 하고, 사람이 열 가지를 능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는 그보다 더해서 자기는 천 가지를 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변화가 생기죠. 변화를 안 하면은 항상 그대로라요. 그래서 제6 의식과 제7식과 또는 제8식 종자 이런 것에 안식이 의지를 해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홉 가지 인연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균은 이제 여덟 가지요. 정각은 8년이라요. 하나가 빠지죠. 어째서 빠지냐면은 여기서 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밝은 거. 그렇죠. 어두운 때도 들을 수는 있거든. 캄캄한 방에서도 눈은 못 봐도 얼굴은 못 봐도 말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다 그대로 구비가 되지만 밝은 그 인연만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이 빠진다 그 말이에요. 명이 빠져서 9년이고 아니 8년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두워도 그런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식은 또 7년이라요. 비식은 코에 대한 이건 일곱 가지 인연 뺏기요. 이건 또 뭐가 빠져요? 둘 빠져야지. 공명이 빠져요. 공과 명이. 공이 없어도 코는 작용할 수 있거든요. 또 어두워도 되고 아니 공과 명이 한자 빠졌네. 명이 결함. 이것은 없어도 되거든. 철식이나 친식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들이 다 모두 7년. 어째서 허공이 빠진다고 그랬을까요? 예? 허공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뭐. 허공이라서는 먼 공간을 말하는데 먼 공간 필요 없거든. 가까이서 이렇게 냄새 맡고 가까이서 것이 저 맛을 맛도 입안에 들어가야 맛보잖아요. 그냥 가까이 하니까. 이것은 공이라서는 먼 공간이요. 먼 공간이 필요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공과 병 얻을 때도 이 코나 또는 것이 이제 혀나 몸은 후각, 미각, 촉각을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7년입니다. 의식은 다섯 가지 뿐이죠. 의식은 5연이라요. 아까 오식만 말했으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는데 의식은 다섯 가지 인연 뿐이요.
다섯 가지면 또 네 가지가 빠져야죠. 의식은 공명까지 다 빠지니까 허공하고 밝은 것 가고 또 자기 것은 제외해야 되잖아요. 자기 것하고 제치라고. 이것은 이제 공명하고 제육, 제치.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빠지니까 다섯 가지죠. 허공과 밝은 것과 제육식과 제칠식은, 제육식은 자기 거라 그렇고 제칠식은 뭐 그냥 의근이기 때문에 바로 근에 해당되거든. 의근이란 것이 제칠시거든. 아까 근이 나왔었죠? 근과 경.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인연 돈이란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제칠시건, 말라시건, 그것은 더 작지요. 말라시건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안회아시건 네 가지. 세 가지니까 그것은 근하고 자기하고 종자요. 이거는 그냥 세 가지 인연만 말합니다. 근하고 자기하고 종자.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종자로 이렇게 안회하는 안회하는 네 가지 인연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용하는 인연만 썼어요. 안회하는 근경 자기 종자. 이렇게 네 가지 인연이 바로 근과 경과 자기와 종자요. 안회하시건 네 가지 인연뿐이에요. 여기는 근하고 의근이죠. 자기는 다 들어가죠. 어째서 여기가 세 가지죠. 안회하시게 의지를 해야 될 건데 어째서 세 가지뿐이냐 말이죠. 여기서 말한 종자가 바로 안회하식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은 재륙 의근이고 자기가 의근이고 또는 자기 근이 바로 자기 경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치 않거든. 경은 그래서 세 가지가 되고 안회화식은 네 가지 인연 가지고 작용하는데 육근이나 또는 육경이나 자기나 종자. 종자는 자기 자체의 종자 아니오. 안회화식 이것은 몰라도 되고 아까 것만 전호식만 알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그 조건들이 많고 적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근본식에 제8식에 의지하여 전호식이 오식이 인연 따라 나타나되 함께하거나 함께하지 않아서 함께 나올 때도 있고 함께 또 나오지 아니할 때도 있죠.
동시에 보고 동시에 듣고 동시에 하는 수도 있고 또는 볼 때는 보기만 하거나 들을 때는 듣기만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함께 하지 않아지요. 재료 의식하고 같이 작용을 하는데 작용을 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같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의식도 오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오식하고 같이 작용하면 그걸 오의식이라고 하고 전오식만 작용할 때는 그건 독두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혼자 작용할 때를 단독으로 작용할 때 이럴 적을 독두의식이라고 합니다. 오구의식은 전오식과 함께 작용합니다. 이것을 오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재륙의식처럼 재륙의식도 오구의식이 있고 독두의식이 있거든. 독두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 혼자 눈하고 귀하고 아무 상관없이 코하고 상관없이 자기 단독으로 눈 감고 귀도 작용하지 않고 속으로 구물구물해 생각하면 그건 의식만 작용을 하는 거고 눈 같이 보고 같이 작용하고 귀 같이 듣고 같이 작용하는 견물생심 해가지고 작용하는 것은 그건 오의식이죠. 그와 같이 전오식도 역시 많은 인연을 같이 병합해가지고 전오식끼리 재륙식까지 같이 작용하는 수도 있고 또는 함께하지 않고 혼자 일어나거나 또는 같이 공동으로 일어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파도가 물에 의지한 것 같단 말이죠. 파도가 물에 의지해서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비유한 겁니까? 파도는 뭐고? 파도는 전오식이죠. 물은 근본식이고 전오식이 물에 물이랑 항상 근본식이라요. 파도가 물에 의지해서 파도가 한몫에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참 파도입니다. 파도. 새파도 파도요. 풍파도 파도요. 그전에는 그걸 썼었죠. 능가경에 건 장식의 바다는 상주하거늘 경계풍의 움직이는 바로 여러 가지 그 가지가지 취급파도가 날뛰면서 일어난다고 기억나지요? 했는 것 같은데 적었죠? 파도에 의지한 그래서 치기의 파도와 같아요. 장식해라고 하죠. 장식의 바다라 바다에는 파도라고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회야식이나 또는 열애장을 장식해라고 그래요. 장식은 바다. 그 전에 적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능가경 초건에 나왔다고 기억 나지 않아요? 예? 장식해는 상주어다. 그러니까 바다에 바다가 파문을 일으키는 게
파도거든. 그래서 비육헌된 파도가 물에 의지한 것처럼 함께 하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기도 해가지고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육식과 또는 전오식이. 결국에 전육식 하면은 전오식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일어날 경우가 아닌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의식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식도 그칠 때가 있거든요. 높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은 없어도 의식은 그칠 때가 있어요. 바람쥐나 원숭이들이 담부 같은 것들이 나무에 잘 타도 나무를 잘 타더라도 혹가다 칠수해가지고 나무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식은 항상 나타나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재륙 의식입니다. 재륙 의식이 항상 나타나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발동을 하고 작용을 한다 이거죠. 하는데 다섯 가지 경우에만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의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의식 유무문이라요. 다만 무상천에 태어나거나 무신 이정어 무상정과 멸진정과 깊은 수면과 까무러침은 제외된다. 이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식이 작용을 하지 못한다만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천에 태어나면은 무색계천 무상 생각이 없는 그 천상에 태어나버리면 의식이 작용을 안 하죠. 작용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또 무신 이정어 심리 작용이 없어지는 그런 두 가지 정입니다. 두 가지 정이 바로 무상정 멸진정이요. 무상천에 태어나는 그 무상의 정과 같은 천상에 태어나서도 무상의 정을 이루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도 인간이 수행을 해가지고 무상경을 얻기도 합니다. 무상경은 외도나 또는 것이 저 소승 수행자들이 둘 다 다 공부를 해서 생각이 없는 그러한 경을 성취합니다. 무신이정이 바로 그거요. 무상정. 그래서 의로 말했죠. 무상정, 멸진정. 무상정은 3개 내에 무색계천의 무색계의 정이고 멸진정은 소승 나하니 3개를 초월한 아라하니 성취하는 아주 독특한 정이라 해요. 이 멸진정이라야 3개를 벗어납니다. 무상정은 3개 내고 이건 3개를 벗어납니다. 3개 외에요. 3개 외우정이고 이것은 3개 내의 무색계. 무색계천. 멸진정의 별명은 멸수상정이라고 그 전에 한번 말했죠. 세금, 수금, 상음이 없어진 그 정을 멸수상정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이 바로 멸수상정이요. 나한이 성취한 정이요. 나한 이상이라 해야 돼요. 나한과 이상의 독각이나 보살이나 성자가
열수상 정이라도 하고 멸진정이라도 하는데 멸진이라고 할 경우가 수와 상이 다 없어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멸진정에 들면은 무상정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강력하고 무상정은 의식 생각이 없어지는 정도고 멸진정은 완전히 그 호흡도 차단되고 혈액순환도 차단되고 신진대사 모든 몸의 동작까지 다 차단돼요. 화석같이 되어버려요. 화석. 그래도 따뜻한 기운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가 동면에 들듯이. 먼저 내가 저어서 땅을 판이라고 땅을 봤더니 어디 거지 요짜리 지표판이라고 개구리 두 마리들이 큰 놈이 나와서 있는데 그때 추웠는데 이렇게 나와서 있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을 보다 건드리도 안 가고 동면에 드는 놈을 괜히 잠 깨웠는데 추워가지고 그 욕보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면에 든 것보다 더 이상가는 정이라요. 그런 정을 성취한 것은 아라한, 나한 이상, 나한과 또는 그 이상의 성자들이 성취한 정이 멸수상정입니다. 그건 삼계를 초월한 정이고 무상정은 무색계 내에 삼계 내에 그 정이라요. 사리불 스승이 울두남불, 울두남불이죠. 사리불 스승. 사리불이 처음에 부처님 만나기 전에 사리불 존자가 울두남 그 바라문 그 성자에게 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울두남이라는 그 사람이 사리불의 스승입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출가해서도 울두남한테 사선 발정을 묻고 배웠잖아요.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외도 법을 좀 배웠죠. 그럴 때 이 울두남불이 가르쳐 주는데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울두남불이 부처님하고 가장 인연이 처음 출가할 때 가장 가까운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도하려고 보니까 벌써 며칠 전에 세상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박보건 사람은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도 못해요.